오늘이 힐링 스쿨이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추석이 끼고 해서요. 기간을 한 주 흔들어서 오늘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힐링 스쿨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만은 이번에도 참 이 놀라운 그런 이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체험하신 분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를 한번 하시죠. 예,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51세입니다. 저는 당뇨를 97년부터 약 15년 동안 앓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는 그냥 몸이 피곤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장이 만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2년 이상은 진전된 걸로 이제 병원에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틴 수치가 병원에서 약 5.08 정도 되는 높은 수치였고요. 대단히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당시에는 인슐린을 투여받고 그리고 또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백미와 그 다음에 물에다가 오래 뺀 채소 또 고기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먹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무염식을 하다 보니까 체중은 빠지고 기운은 없는데 실제 뭐 신장이 좋아지는 건 없었고 그래서 퇴원하고 바로 이제 황선수 박사님의 힐링 클리닉에 오게 됐고요. 현미 채식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장을 그 나빠도 잘 못 느꼈던 게 그냥 만성 피로기질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특별히 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당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당뇨는 인슐린을 약 두 가지를 한 32단위를 처방받고 병원에서 계속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에서 이제 현미 채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 현미 채식 가운데 초기에는 크레아틴 수치가 더 6.9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급격히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좀 더 어지럽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달 만에 점차적으로 수치도 좋아지고 당뇨는 32단위 맞던 그 인슐린을 오늘 날짜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부도 좋아지고 또 현미 쌀을 먹다 보니까 그리고 채식을 하다 보니까 미각도 굉장히 좋아지고 후각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좀 배고픈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먹던 게 끼니가 되면 배가 고파오고 체중도 지금 한 두 달 동안 11kg 정도가 빠지고 저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도 제 체중이 과하니까 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 박사님이 처음 그런 말씀을 하셨고 클리닉 하면서 어려웠던 건 10시에 자는 습관입니다. 맨날 술자리 또 뭐 일하는 거 또 근술은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서너 시에 자던 잠이 10시에 자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게 한 2주 지나서 습관이 되니까 굉장히 혈당도 잡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졸업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4주 전에 비해서 다들 주변에서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어지럼증이 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강의도 나갈 지금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예. 그리고 군대에서 생겼던 30년 고질적인 무좀이 깨끗하게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현미 밥을 먹었을 때보다 쌀을 먹으니까 그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람들과도 뭐 좀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전혀 뭐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에 혈당은 어느 정도? 오늘 아침 혈당은 105였습니다. 105요? 예. 예. 아. 저는 인슐린 주사 맞을 때는? 주사 맞을 때도 125에서 저혈당이 올 때는 도리어 막 60 이래갖고 좀 곤란했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 괜찮다 그럴 때는 130대 정도 그랬습니다. 인슐린 맞을 때 130이었는데. 예. 인슐린을 완전히 끊은 뭐 예. 상태인데 뭐 100 약간 넘는
그런 예. 상태. 그리고 예. 인슐린 맞을 때 좀 제일 두려웠던 거는 어떤 날 저혈당도 왔다가 또 높았다가 예, 예.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하다 심해요. 이런 느낌 좀 예, 있었죠. 예. 인슐린 안 맞으면 저혈당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 그, 말씀. 예, 예. 아까 신장 기능 수치, 그 크레아티닌 수치가 예. 처음에 5.08에서 뭐 예. 6.9로 좀 올라갔다 했는데 예.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수치가 5.7까지 5.7까지 예. 예. 내려왔네요. 예. 오늘 피 검사 결과는 또 봐야 되겠죠. 더 이제 예. 나아질 거라고 예.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예. 인슐린 저 이 크레아티닌 수치 신장 기능은 현미 채식을 하면은 금방 바로 좋아진 사람도 있고 예. 또 조금 나빠졌다가 좋아진 사람도 있고 예. 또 아주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나빠졌다 지금 좋아지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죠. 예, 예. 몸 상태로 봐서는 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느끼는 예, 느낌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느낌이 먼저 좋아지고 수치가 뒤에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큰 효과를 보셨네요. 예. 아, 여러분들 그 위기는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건강이 나빠져서 참 이 위기를 느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생활을 반성하게 되고 이래서 이보다 더 큰 병이 생겨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보다 일대보다는 오히려 약간 이런 좀 고생은 되지만은 이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이게 기회로 작용할 겁니다 아마. 만성신부전은요, 현미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이제 지금 현미를 먹고 있고, 그것도 더더욱 좀 금하고 있는 생현미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도 뭐, 예, 삶거나 해서 물을 우려내는 것도 아니고, 예, 생채소를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역설인데요. 이 만성신부전이 있을 때, 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당뇨가 있을 때는 나중에 만성신부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그런 병이 올 수 있다는 그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현미채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대로 하지 마시고 현미채식을 해야 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금방 이제 알게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을 때는 현미가 좋다는 얘기를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신장이 나빠졌을 때는 또 그걸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현미를 먹다가 현미를 먹지 않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죠.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서 만성신부전이 없을 때 현미가 좋다면은 신장 이상이 있을 때는 더더욱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이해를 하면 곤란한 것이죠. 만성신부전이 있어도 저한테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가 그냥 의심만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저한테 오셔가 많은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저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직도 안 되는 그런 방법에 매달려 계시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